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 베를린과 파리를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창 장맛비가 내리는 후덥지근한 날씨를 피해서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날씨는 약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선선한 날씨로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날씨 속에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베를린 하면 흔히들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통일이 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베를린을 찾아와 보면 약간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 일정이나 순서에 상관없이 거점별로 조금씩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다들 아실만한 곳이고 저보다 훌륭한 영상과 설명들이 유튜브에는 가득하거든요. 저는 방문했던 곳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베를린의 랜드마크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베를린에 다녀오면 기억에 남을 만한 장소 딱 한 군데를 꼽는다면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곳곳에 유적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곳곳에는 총알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데 브란덴부르크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알 자국을 메꿔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나와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를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요. 이에 대한 추모를 기리기 위해 베를린 한가운데 이렇게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확실히 우리 이웃나라와는 다른 태도로 과거를 인정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추모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반성하는 자의 모습에서는 추모공원을 만들었다고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린이들 놀이터처럼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조형물 위로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외 및 실내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관람은 무료이고 나치의 만행 같은 것을 시간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무료니까 필요하다면 한번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물관 바로 옆에 미술관 같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총알 자국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베를린을 관통하는 이 강의 이름은 슈프레 강입니다. 슈프레 강 옆에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는 베를린 장벽에 각종 예술 작품을 그려놓은 곳에 왔습니다. 장벽은 보시면 바닥이 기다란 쪽이 서독, 짧은 쪽이 동독입니다. 강 쪽이 서독이겠죠? 그래서 동독 쪽 벽에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형제의 키스라는 유명한 벽화도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밑에 지역에서 알렉산더 광장에는 동독의 건축물인 베를린 텔레비전 탑이 남아있고 슈프레강 근처의 박물관의 섬에는 베를린 돔이 멋있게 남아있습니다. 베를린 공원 옆에 루스트 정원은 저녁 노을과 함께 한적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루스트 정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베를린 구 박물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활동했다고 하는 훔볼트 대학 옆에 훔볼트 포럼이라고 하는 건물이 팬데믹 이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훔볼트 대학에서 기증받은 다양한 역사적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나왔습니다. 근처에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에 가서 학생과 소세지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베를린에서 가볼 만한 곳은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